지금부터 시작될 강의 제목은 미술사 해석의 순간들이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미술사를 해석의 순간들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요, 제가 보는 미술사라는 게 그렇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미술사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많냐, 그러면 미술사를 미술 플러스 역사라고 받아들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맞을 수도 있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술사라는 것은 사실 미술의 역사라기보다는요, 좀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가깝습니다. 미술의 역사라기보다는 저는 미술사를 해석의 역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석의 역사. 왜 그러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작품들을 보겠습니다. 작품이라고 말을 하기도 좀 애매한데,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면은요, 뭐 시대별로 제가 뭐 주된 작품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몇 가지 우리가 흔히 미술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들을 시대별이라고도 하기 좀 그렇죠. 아무튼 여러 가지 시대별로 그 작품들을 이렇게 나열을 해 놓았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는 이 미술 작품을 나열을 하는 것은요, 미술사가 아닙니다. 작품에는 역사가 없습니다. 작품 개별의 역사는 있을 수 있죠. 개별의 역사는 있을 수 있지만 작품 사이의 역사는 없습니다. 미술사라는 것은 이러한 작품 간의 관계와 거기에 내러티브, 그리고 또한 여기에 인과관계나 이런 것들을, 원인과 결과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을 때, 그때 비로소 미술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미술사라는 것은 미술 작품의 역사라기보다는요, 선생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미술 작품 해석의 역사를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으실 겁니다. 그래서 보통 미술사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고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사람이 보통 이러한 조르지 바사리라든가 다른 기타 등등의 사람들일 텐데, 뭐 곰브리치나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 조르지 바사리는요, 그러한 작품보다는 뭘로 더 유명하냐 그러면, 옆에 보이시는 이 책,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 책으로 더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통 르네상스 미술가 평전을 가지고 1차 사료라 그러죠. 르네상스 시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이 책은요, 보통 미술사 책이라고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이 책은 각각 작가 혹은 작가죠. 대부분 10점, 미술가 10점이니까요. 평전이니까. 작가들을 그저 나열만 해놓습니다. 물론 이것도 역사라고 이야기를 할수 있기는 하겠지만, 보통 미술사를 이야기를 할때 조르지 바사리를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어떤 인과관계나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 요소들이 무척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미술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의 작품의 나열, 작품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가 이 작품마다 의미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이 작품의 의미는 향후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이 작품은 이전 작품에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미술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역사라는 것은요, 계속 그냥 흐릅니다. 쭉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에서 그것이 여기 뭔가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하겠죠? 이렇게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이거 제가 이거 처음 해보니까 이거 저좀 익숙치가 않네요. 시대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까지 이 시대를 고전, 뭐 현대, 아 근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쭉 하겠죠. 뭐 사조로 본다면 르네상스, 뭐 그다음에 매너리즘, 바로크, 뭐 그다음에는 로코코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미술사의 구분을 이렇게 쭉할 텐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 시기를 르네상스라고 하고 이 시기를 바로크라고 정의를 하는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구분하는 것은요, 시대를 이렇게 르네상스든 이 시대는 이러한 것, 잠시만요. 이 시대는 이러한 것,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이 시대는 이러한 것, 이 시대는 이러한 것이라고 시대를 정의하겠죠, 정의. 정의를 내립니다. 이 시대는 어떤 것이다. 미술사적으로요. 일반적인 역사와는 조금 다르겠죠? 일반적인 역사와는 좀 다르겠지만, 이 시대를 이런 시기다, 저런 시대다라고 정의를 하는 그 기준은요, 그 기준은 무엇보다도 이 시대와 이 시대가 기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달라야 그 시대가 무슨 무슨 시대다라고 정의가 되죠. 르네상스와 바로크는 뭔가가 다릅니다. 뭔가가 다르기 때문에 이 시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뭔가가 무엇이냐? 그 기준이 미술사를 나누는 기준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그렇죠. 미술사를 이 시대와 이 시대가 다른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그 간단한 기준은요, 표현 양식입니다. 표현. 표현 양식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것은 미술, 즉 보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미술 표현, 뭐 어떻게든 사람은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이 시대가 가면 이렇게, 이건 그리스 조각입니다. 그리스 조각인데 얼굴을 이렇게 그린다. 그리고 로마 시대 가면 얼굴을 이렇게 그리고 르네상스 시대 가면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는 어떠한 표현 양식의 변화를 기준으로 그 시대를 나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정리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미술사라는 것은 해석의 역사인데 그 해석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이냐? 이 표현 양식을 기준으로 해서, 표현 양식의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해석을 하고 그 해석의 나열이 곧 미술사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기준을 만든 사람들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의 기준이겠죠. 이것의 기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요두 사람입니다. 야콥 브루크하르트와 하이니히 벨플린이라는 사람이죠. 180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 초반까지 활동했었던 미술사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통 바젤학파라고 부릅니다. 바젤학파라고 부르는데 특히 하이니히 벨플린이라는 사람은 미술사의 기초 개념의 제목이 우리로 번역하자면 미술사의 기초 개념입니다. 이 미술사의 기초 개념이라는 이 제목의 책에서 미술사는 이 표상 형식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런 것이겠죠. 표상 형식이라는 것은 보여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시 형식도 볼시자인데 그 볼시자, 그 보여지는 방식의 차이가 미술사의 차이를 만든다라고 이들이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후에 미술사라고 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에른스트 곰브리츠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그 곰브리츠가 그 이후에 미술사를 이런 방식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인리히 벨플린의 미술사학의 기본 방식은 서로 상이한 시기와, 여기 보시면, 이거 익숙치가 않아가지고요. 서로 상이한 시기와, 이것은 시대죠. 국가 간의 미술 형식의 특성을 비교 검토하여 양식을 결정하고 그 형식 유형으로부터 규범적인 양식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다 라고 어렵게 말했는데요. 쉽게 말해서 미술 형식의 차이로 그 미술사가 정립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간단하게 보시자면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두 개의 작품이 있죠. 이두 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둘다 주제는 똑같습니다. 주제는 똑같죠. 누구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죠.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를 이렇게 그린 것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다르죠. 이 다른 것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이 표현 양식의 다른 것의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미술 사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러한 라파엘로의 그 템피에 마드나와 요 양식은 일단 첫 번째로 뭐가 달라요? 첫 번째로 이게 중요한 요소인데 재료가 다릅니다. 재료도 무척 중요하죠. 재료가 다르고요. 두 번째로 뭐가 다르죠? 지금 보시면 이쪽 마리아와 이쪽 마리아는요. 여기 보시면 이쪽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죠.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기 예수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이두 개의 차이는요. 엄청난 그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쪽 그림, 이쪽 떨어져 있는 이쪽 그림을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요. 호게 데 트리아라고 부릅니다. 호게 데 트리아. 이쪽 그림을 엘레우사라고 부릅니다. 엘레우사. 지금 보시면 이쪽에 호게 데 트리아는 보통 뭐라고 말을 하냐 그러면요.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고 있죠. 가리키고 있어서 이쪽은 인도하는 마리아라고 말을 하고요. 이쪽은 품 안에 안고 있죠. 품 안에 안고 있고 그리고 상당히 다정해 보이죠. 그래서 이쪽을 다정한 마리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속, 이러한 도상적 차원, 그리고 재료적 차원, 그것뿐만이 아니죠. 색도 다르죠? 색도 다릅니다. 이 색도, 여기는 일단 배경이 가장 다르죠. 배경이 어때요? 황금으로 돼 있고, 이쪽 배경은 실제 자연 모습을 하고 있고요. 얼굴도 마찬가지죠. 얼굴도 어떻게 됐어요?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데, 이쪽은 상당히 자연스럽죠. 물론 자연스럽다라기보다는 이상적이긴 한데, 이러한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있을 때, 이쪽 그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호게 데 트리아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저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쪽 그림은 엘레우사라고 말을 하면서 이런저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서 해석, 즉 해석을 하는 것이 곧 미술사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